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가를 통해서 용기와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박수로서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자.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마음에 꿈이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놈으로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는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을 품고 나아가는 다윗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에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조그마한 지역에 왕국을 세우는 일이 종종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나라가 아주 많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이와 같이 오늘 대한민국 하나면 될 것도 여러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야 응당 커야 될 대로 크지 못하니까 이웃 나라의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장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만일 내가 네게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고 큰 소리를 협박을 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남아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기계를 가지고 싸우는 일이 없고 사람의 팔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요 사이는 기관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폭탄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칼 들고 나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으니
나와주서 원수를 갚아라. 나와 한번 싸워보자. 네가 날 죽이면 내가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 대표를 죽이면은 너희가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리라. 그가 산천이 쩡쩡 울리도록 완전 무장한 자세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임금인 사울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 대장인 골리앗을 바라보고 군인들이 혼비백산에서 어디에 숨을지 숨을 자리부터 먼저 찾습니다. 아예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때는 군인들이 전쟁터에 있으면 집에서 밥을 해다 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형들 일선에서 싸우는데 재미있게 싸우라고 떡도 갖다 주고 과자도 갖다 주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이 큰 소리 하는 것을 듣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혼비백산에서 밤이 넘어도 언덕으로 몸을 감추고 야단하는데 뭐 이런 인생을 보고서 겁을 내느냐고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할 때 참으로 위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체험이 신앙에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적은 체험을 하면 좋은 믿음이 있고 큰 체험을 하면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생활은 체험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을 하실 때 다윗이 목동 생활에 위대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보통 아닌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막내 아들이 그 당시에는 아마 곰도 많았고 사자도 많은가 봅니다. 새끼를 물고 가져갔는데 뒤에 따라가서 곰과 사자와 일대치 격전을 벌려가지고서 그를 죽이고 온 물고 따라가는 새끼 양을 구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 우리 형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장정들이 왜 급증이 되느냐. 내가 싸우겠다. 다윗은 초립둥이였습니다. 17살쯤 된 소년이 내가 나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답에서 막 웃었습니다. 하루까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 장군인지 모르고 저래 뜯어 제낀다고. 그러나 답에서는 나 대신 나가 싸울 만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한 사람도 나오지도 못하고 숨을 준비부터 먼저 하면서 무슨 잔소리가 많냐. 그렇게 큰 소리 하면서 나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임금님 아무도 나갈 사람 없고 여기 17세쯤 되는 목동이 나 싸우겠다고 말하는데 가서 싸워서 죽임을 당할 것이 번연하지만 우리 군대 가면 나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주러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아, 다 안 나오는데 다윗은 자원에서 나왔다는 왕이 다윗을 보고 너 안 된다 못 나간다 골리앗은 소년 때부터 저렇게 대장군이었는데 너는 꼬마 장군인가 너 목장에 옷을 입고 손에 무기도 없이 나와서 어떻게 싸우냐 그때 나는 이 골리앗과 같은 곰과 사자하고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목동으로 일하다가 곰이나 사자가 양을 공격하면 내가 가서 빼앗고 덤벼면 죽였습니다. 그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나운 짐승이 다가올 때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야훼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줌으로 이겼단 말입니다. 그 굉장한 경험입니다. 요사에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곰이나 사자가 덤비는 것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싸웠다면 굉장한 뉴스가 되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뿐 아니라 국민일보에도 대석 특별로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짐승들하고 싸워서 이긴 것 하나님이 도와서 얻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있느냐 사울 왕이여 난 경험이 있습니다. 사자도 치고 곰도 때려잡았는데 이 블레셋 적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골리앗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사업상 골리앗이 다가오고 건강도 골리앗이 다가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고리압 같은 사자와 고무 같은 분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두고 달아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과거에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곰과 사자와 같은 문제를 극복했다는 경험이 있으면 보통 자산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믿음의 자산으로 있습니다. 왜? 아, 곰과 같고 사자와 같은 것도 내가 이겼는데 뭐 시시하게 이런 것이 오느냐. 오산이 기도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나올 테니까 날 다른 데서 찾지 마라. 그럴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통화하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체험이 없는 신앙은 그것은 장난입니다. 제 체험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이기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출입동이었지만 곰과 사자를 때려 잡는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체험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담대한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빌 하이벨스 목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됩니다. 책 제목처럼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사람 잘못된 것입니다.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야곱과 에서처럼 가족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히스기야처럼 병에서도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계속 체험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체험으로 가지고 있으면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 믿음의 경험을 되살려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계속 체험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물고 가려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곰을 이겼던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체험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조지 뮬러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할수록 믿음이 점점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5만 번 응답을 받았으니 어지간히 응답 많이 받았네요.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무기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46편 3절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아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서 무장했기 때문에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체격도 너무 작고 무기도 다룰 줄 몰랐고 심지어 갑옷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이 이길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일세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군복을 입히니까 바지는 질질 끌리고 갑옷은 다윗이 한짐 짊어지고 나가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칼을 드니까 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주의 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갑옷도 벗어버리고 투구도 서니까 밑으로만 보이고 안에는 위로는 바라볼 수도 없는 투구 그것도 설 수가 없습니다. 다 무장을 해제해놓고 목자의 도구만 가지고서 내 나와서 이기고 오겠습니다. 대단한 말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그 체험이 그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담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편에도 천만인이 나를 에버사 진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쳐들어와도 다윗은 그들을 대적할 만한 경험이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서 가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소하였사오니 주는 높은 자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럴 때 불평불만을 쏟아내면 당장은 속이 시원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은 목사도 많이 합니다. 저도 종종 이런 원망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합니다. 몸에 특별한 병이 있으면 하나님 저
깡패들도 건강하고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나를 잘못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깡패가 건강하면 나도 깡패만치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과 제프리어 로우 교수는 화가 난다고 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습관은 마치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방귀를 끄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꽉 들어차 있는데 방귀를 봉 껴버리면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근배 주변 사람들도 괴롭고 자신도 구린내로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밀폐된 방에서 방귀 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성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어 건강에 해롭고 주변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호넬대의 칼 필메 교수는 65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당신의 삶을 되돌아 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예상했지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것을 그랬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을 놓고 미리 걱정부터 한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삶을 낭비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마음에 걱정을 가득히 안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혼비백산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았으면 골리앗이 아무리 장군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부스러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골리앗은 또 다윗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저쪽에 적군이 있고 이쪽에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 야 이놈아 죽어라 죽어라 서로 운동 경기에 응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옛날 전쟁을 했으니까요. 너희 대표가 나오라고요. 그 이스라엘은 다윗이 나가고 골리앗도 나와서 평지에 서로 만나서 싸우게 되는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입을 딱 벌립니다.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거 아닌가. 내가 싸울 상대도 되지 않은 아주 빈대 같은 녀석이 왜 나오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읍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 말은 옛날에 시골에
우리가 자랄 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불 떼고 할 때 제가 종종 어머니 따라 나와서 부엌에 불도 지펴주고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는 게 종종 하는데 그때는 집에 자기 자식들은 쓰다듬어 주고 먹여주는 개 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개는 늘 부엌 주위에 얻어먹으려고 서성거리는데 부엌에 개가 들어오면 우리 어머님이 긴 부죽갱이로 개를 후루 때립니다. 그러면 갱갱 그곳서 도망치고 난 다음에 또 부엌으로 다가와요. 골리앗도 어머니가 밥 짓는데 다가오는 개 쫓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넌 나 개인 줄 알고 부죽갱이 들고 오느냐. 그 산들의 이름을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오늘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느냐. 골리앗이 다윗을 아주 평가 낮게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평가하기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후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무기라는 것이 목자의 제구를 넣는 위도새 시내에서 돌멩이 다섯 개를 쥐어서 보기도 했습니다. 돌멩이 하나면 적군을 물리칠 것인데 왜 돌멩이를 다섯 개나 가져가냐. 다윗은 참 믿음이 다 대단하죠. 형님이 대장군 골리앗에서 오면 틀림없이 동생들도 따라 나온다. 기왕 나온 김에 형 동생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다섯 형제가 골리앗이 나오면 돌 다섯 개로 죽여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물맷돌 돌리는 것 텔레비에서 보셨죠? 많이 물레에다 돌을 먹여서 요새 올림픽에 물맷돌 던지기 프로그램이 나오면 다윗이 언제나 금메달을 탈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드냐 하면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했을 때는 온몸이 다 철통같이 방어가 되고 오직 눈과 눈 사이에 여기밖에 열린 곳이 없습니다. 요를 맞춰야 돼요. 다른 데 때려봤자 꼼짝도 안 합니다. 그니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있어서 팍 하면서 요 눈과 눈 사이에 뚫고 머릿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골리앗이 꺼꾸려졌습니다.
다윗은 뛰어 가서 칼로서 자기는 칼도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로서 골리앗의 머리를 싹싹싹 빼서 그래서 사울에게도 하지 않고 자기는 전쟁터에 형 점심밥 주기 위해서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손을 쥐어 머리칼을 쥐고서 자기 집으로 끌어가서 목자의 두부를 넣는 창고에 그 머리를 갖다 놓고 그대로 목동의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만큼 담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노라. 그러신 다윗은 물맷돌로 무장을 했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이런 건 아주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입술의 고백은 여러분은 보통 사람 이상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보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임효준 선수가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는데 이로 인해 전 국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임효준 선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동안 부상으로 7차례나 걸친 수술과 재활훈련을 받으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기도 덕분에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부상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때를 위해 낫게 해주신 것 같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1000m, 1500m 시합에 우리 한국 사람 나와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좋은 뉴스를 전한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임 선수가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서 전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는 듯이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앞에는 골리앗이지만 옆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앞에 골리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랴. 그와 같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는데 옆에 앉은 청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성경책과 볼펜을 꺼내어서 이 성경책 위에 볼펜을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이 불가능합니다. 대답했죠. 목사님은 성경책 위에 만년필을 세우고 손으로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달려가서 막 흔들거리는데 이 만년필 이 설득이 그렇죠? 여러분 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기차가 흔들려도 여기 손을 잡고 딱 얹어 놓으면 세울 수가 있다고요. 청년에게 목사님 말하기를 흔들거리는 기차 안에서 만년필이 어떻게 혼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아무리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물매로 돌을 던지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 같은 대회가 있었다면 다윗은 물맷돌 던지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온 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틈이라고는 이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틈으로 돌을 딱 한 번 던져서 그 돌이 이마에 박혔으니 하나님의 도와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전쟁이 우리의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전쟁은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어른들은 직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아이들은 입시 전쟁을 치르고 부부간에도 전쟁이 치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은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에 꿈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온 땅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이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꿈을 꾸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꿈꾸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그의 승리를 주도록 한 것입니다. 요즘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 속에
꿈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메마른 땅과 앙상한 나무가지야 보입니다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땅에서 풀이 올라오는 나무에도 삭이 나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이마치 우리의 가슴 속에 꿈이 있으면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이깁니다.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오늘은 어제보다도 내일은 오늘보다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언제나 좋은 꿈을 꾸고 믿음을 믿고 입술로 승리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